루디 펠러 감독이 맡으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바꾸면서요. A매치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포메이션입니다. 아, 이천수 선수하고 차두리 선수의 오늘 빠르기에서 네. 승부를 결정지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죠. 네. 경기를 위해서 공수 핵을 이루기 위해서 네. 또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네. 있죠. 역시 상당히 좀 이 높이의 축구를 해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자 이제 킥업되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분홍색 유니폼 한 메드테클 터치업되었습니다. 자 빠르게 드로잉 자 빠르게 넘어올 텐데요. 자 왼쪽 측면 끌슛 골키퍼 정면. 아 시작하자마자 네 반격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우리 선수 들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하고 있다가 아, 패스 쳤습니다. 오른쪽 잘 연결됐습니다. 차두리 살짝 내주고 오른 슛! 아, 펀칭! 190cm 이상의 장신들 사이에서 헤딩골을 계속 따내서 네. 자, 계속해서 고공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안 찍고 있어요. 최준수 네. 선수. 클로제 이 스타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어떤 경험 면이나 이런 데서 좀 최준철 선수보다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압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좁혀 들어갑니다. 매철더. 자, 왼쪽 측면 올라갔습니다. 자, 센터링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역시 이런 아, 공격은 위협적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네. 돼요. 우리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수들에게 함부로 태클을 해서 저렇게 빠른 공들이가 그 앞으로 가고 있고요. 차두리 쪽으로 이어집니다. 아, 반대쪽 국민의 선수가 들어갑니다. 차두리! 차두리! 자, 센터링! 아, 이게 뒤로 잘렸고, 다시 한번 박지성 왼쪽으로 방향 잡고, 에벌 슛! 약했습니다. 네, 네. 박지성! 뺏으려 그러면 상대 자, 속도가 왼쪽 측면으로 더 빨라지거든요. 자, 매철더 끝까지 가서 자, 볼핑이 선언됐죠? 네. 네, 매첼드 아. 선수의 스피드를 가지고는 네. 앞으로 오버래핑 한 순간에 이쪽의 기습을 자, 또 올라오겠죠? 또 올라옵니다. 저쪽에서 아, 이번에도 위험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잘라 들어오는 크로제의 헤딩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네. 자, 뒤쪽으로 자, 볼 뺏겼습니다. 자, 왼쪽 측면 치고 들어옵니다. 자, 발락 다시 센터링 헤딩 일단 외곽 처리 좋습니다. 이영표 잘 들어섰고 이천수 잡습니다. 이천수 자, 센터링 헤딩 자, 없었습니다. 자 주심 마이어스의 피스리 울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0-0. 배칠드 선수가 오버래핑을 자주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차돌리 선수에게 많이 뚫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칠드 선수가 그것을 이델 패스 자, 연결은 잘 됐는데요. 자, 센터링 아, 이번엔 위험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네. 지역에서 센터링 자, 앞쪽 뒤쪽 왼쪽 터트라인 따라서 이천수 방향 바꿨습니다. 여기서 반칙 네. 브링스의 네, 반칙. 아, 상당히 좀. 진로 방해죠, 네. 진로 방해. 네. 완벽한 진로 방해. 몸으로 완전히, 육탄 방어를 했는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황소처럼 밀고 들어왔다고나 할까요? 네. 패스, 골무 쪽. 자, 헤딩. 자, 반대쪽 넘어갔습니다. 헤딩! 골키퍼 선방. 잘 봤습니다. 저런, 저런 볼에. 패스, 골무 쪽. 자, 헤딩. 자, 반대쪽 넘어갔습니다. 헤딩! 골키퍼 선방! 잘 봤습니다. 저런 볼의 높이를 가지고는 좋습니다. 반대편에 비어있거든요. 반대쪽! 자, 우리 선수들 두 명, 세 명 따라갑니다. 반대쪽! 아, 반대편에 비어있어요. 아, 직접 하고 드는데요. 자, 돌아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글쎄요. 여기서 흐름을. 지금 반칙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네, 반대... 이미 경고가 하나 있었는데 단락은 경고를 받으면서 어쨌든 다음 경기를 할 수 모이고 있어요. 네. 자, 이천수, 안정환. 직접 찰 수 있습니다. 이들 슛! 아, 골키퍼. 좋습니다. 자, 송정국. 이들 얼마 슛! 아, 골키퍼. 단이 잡았습니다. 자,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노이빌레. 자, 이민성이 그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자, 두 선수가 따라가면서 뒤쪽으로 연결.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슛! 골키퍼 슛! 골이 됐습니다. 골. 한 골을 먹었으면은 다시 그 반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내줬습니다. 그대로 왼발 슛! 이영표 왼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한 대 쭉 접고 나오면서 뒤쪽에 왔습니다. 왼발 슛! 아~ 아, 이것이 수비 맞습니다. 네, 가운데로 패스가 투입이 되면서 측면이 열렸단 말이죠. 네. 이것이 계속해서 전반 후반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방법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 네. 요코하마로 가고자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요코하마까지는 가지 못했게 됐지만.